후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42118 헤비듀티 견인 트럭 조립에 들어가기 앞서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고 테크닉 42118 헤비듀티 견인 트럭은요, 부품수 2017피스, 대상 연령 11세 이상이고요, 가격은 224,900원입니다. 224,900원? 5,000원을 더 받은 거냐 아니면 덜 받은 거냐? 아무튼 2021년 8월 1일에 출시했고요, 같이 출시한 42129 벤츠 제트로스 트럭의 약 절반 정도의 가격이지만 그 그늘에 가려있었기 때문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리뷰를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하긴 벤츠 제트로스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헤비듀티 트럭과 같이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난 왜 둘 다 산 거지? 역시 난... 42129 벤츠 제트로스 트럭이 4개의 모터와 스마트 허브로 컨트롤 플러스 앱을 통해 조종을 했다면 42118 헤비듀티 견인 트럭은 4개의 공압장치와 3개의 공압밸브를 통해 수동으로 조종을 합니다. 이제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1번 3개, 2번 2개, 3번 4개, 4번 2개에서 총 11개의 봉투가 있고 고무 튜브와 타이어, 그리고 특수한 모양의 테크닉 바 부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큼직하고 두꺼운 조립 설명서와 스티커가 있는데 조립 설명서는 411페이지이며 668번까지 조립하면 완성입니다. 스티커는 번호가 26번까지 있으니 모두 26개를 붙여야 합니다. 엄청 귀찮고 신경 써야 하지만 그나마 자잘하지 않고 큼직해서 붙이기는 편해 보인다는 게 약간 위안이 되네요. 타이어는 모두 8개가 들어있는데 크기는 보통입니다. 스파이더맨 미니피규어를 옆에 놓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레고테크닉 42118 헤비듀티 견인 트럭 언박싱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조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